안녕하세요. 니키 앤 제임스입니다. 요즘 한국 방문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도 이번 여름에 한국에 나가게 돼서 오늘 트레일러조에서 한국에 갈 때 선물로 살 만한 물건들 둘러보려고 해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요. 시작해 볼게요. 이 쿠키 버터 스프레드는 트레일러조 베스트셀러 안에 들어가는 제품인데요. 땅콩잼하고 버터 쿠키를 섞어 놓은 맛이고요. 보통 빵에 발라 먹는데 너무 맛있어서 한국에 선물로 가져가도 좋을 것 같아요. 이건 가격이 3불 69전이에요. 이 핸드 세니타이저 스프레이 저도 잘 사용하고 있는데요. 저는 라벤더 향이 좋더라고요. 지난번에 이거 많이 사갔는데 보통 한국의 세니타이저들은 알코올 향이 너무 진해서 이걸 좋아했어요. 가격은 1불 99전. 트레일러조 비누들도 좋은 게 많은데요. 저는 이 오트밀 각질 제거제 비누를 좋아해서 이것도 가져가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비누는 2불 99전이고요. 이 수분젤 크림은 알로에랑 그린티 추출물이라서 순하고 촉촉해서 제가 정말 좋아하는 화장품인데요. 한국에서도 이게 인기가 많아서 비싸게 판매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엔 이것도 가져가려고요. 이건 8불 99전이에요. 이 핸드크림은 워낙 인기가 많아서 항상 가져가는 제품인데요. 보습력도 좋고 향도 정말 좋아요. 이건 4불 99전이고요. 100% 아르간 오일은 유기농이고 혼합물이 없는 퀄리티 좋은 제품인데요. 비타민 E가 풍부해서 피부에 아주 좋고요. 머리카락, 피부, 손톱 어디든지 사용할 수 있고 보습 효과가 뛰어난 제품이에요. 저는 요즘 특히 손발이 로션을 발라도 건조해서 이 오일을 바르면 괜찮더라고요. 아르간 오일은 6불 99전이에요. 티트리 오일은 피부에 트러블이 생길 때나 여드름에도 좋아서 유용한 제품인데요. 이것도 이번엔 선물로 가져가 보려고요. 이것도 가격이 6불 99전이고요. 프로바이오틱 영양제도 가져가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건 여성용인데 가격은 9불 99전이에요. 이 올리브 오일 스프레이랑 아보카도 오일 스프레이도 선물로 괜찮더라고요. 올리브 오일, 아보카도 오일 두 가지 다 3불 49전이고요. 이 바톤아퍼 쿠키는 맛도 좋고 통에 들어있어서 선물로 가져가기 정말 좋은데요. 이건 가격이 1불 99전. 버터 아몬드 띵 쿠키도 너무 맛있어서 이것도 가져가 보려고요. 이건 2불 99전이고요. 이 브리오슈 토스트는 치즈랑 먹으면 맛있는 과자라서 와인 좋아하는 친구한테 선물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건 1불 99전. 이 치즈 바이트도 정말 맛있는데요. 오븐에 구운 과자이고요. 이건 아이들이 좋아하더라고요. 가격은 2불 99전. 이 초콜릿은 제가 요즘 제일 즐겨 먹는 초콜릿이라서 이것도 가져가고 싶은데 여름엔 초콜릿이 녹지 않을까 좀 걱정이 되네요. 이건 가격이 2불 69전이고요. 트레일러조에는 정말 괜찮은 시즈닝들이 많이 있는데요. 한국에 가져가면 가장 인기 있는 시즈닝은 어니언 솔트이더라고요. 고기나 생선 요리를 양념할 때도 사용하고요. 드레싱이나 딥을 만들 때도 좋아요. 이건 가격이 1불 99전이고요. 에브리띵 버터 베이글도 너무 좋은데요. 이건 한국에 있는 제 조카들이 정말 좋아해요. 닭가슴살이나 계란 후라이에 뿌려 먹어도 맛있다며 신세계라고 하더라고요. 이건 가격이 1불 89전이고요. 우마미도 국물 요리나 볶음 요리할 때 넣으면 감칠맛이 나고 정말 괜찮은데요. 저도 많이 사용하는데 이것도 선물로 좋을 것 같아요. 우마미는 2불 99전이에요. 이 바베큐 럽도 좋은데요. 고기에 이걸 뿌려놓고 1시간 정도 지나서 구우면 고기를 맛있게 먹을 수 있어요. 가격은 2불 29전. 말린 망고도 많이들 좋아하시더라고요. 이건 4불 99전이고요. 저는 이 코코넛 스트립이 너무 맛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엔 이것도 가져가 보려고요. 이건 가격이 2불 29전이에요. 트레일러조 바나나 칩도 정말 맛있어서 이것도 선물로 괜찮을 것 같아요. 이건 1불 49전이에요. 한국에 갈 때는 견과류도 빼놓을 수 없는데요. 이번엔 이 오메가 트랙 믹스 가져가 보려고요. 이건 크랜베리,
호두, 아몬드, 피칸, 피스타치오, 구운 호박 씨앗이 들어있고요. 가격은 5불 49전. 그리고 레인보우스 앤드 트레일 믹스. 이건 초콜릿, 땅콩, 건포도, 아몬드가 들어가 있고요. 백이 10개 들어있어요. 가격은 4불 99전. 커피는 이번엔 이 커피로 준비해 보려고요. 이건 6불 49전이고요. 오크라 과자 너무 맛있고 건강한 느낌이라서 이것도 가져가 보고 싶은데요. 혹시 부서지지 않을까 좀 걱정이 되네요. 이건 가격이 1불 99전. 캐시어 앞쪽에 99전 하는 초콜릿들이 있는데요. 이것도 많이 사가면 좋을 것 같아요. 커피 러버스 에스프레소비는 커피 좋아하는 친구들 사다 주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달크 초콜릿 피넛버터 컵도 너무 괜찮네요. 이건 저도 아직 안 먹어봐서 이번에 먹어봐야겠어요. 이건 달크 초콜릿 해바라기씨 버터컵이네요. 포장도 예뻐서 선물로 좋을 것 같은데요. 이것도 제가 먼저 먹어보려고요. 저는 껌보다 이런 민트가 좋더라고요. 이건 그린티 맛이 나서 다른 민트보다 덜 매워서 괜찮은 것 같아요. 이건 1불 99전이고요. 이 콜라겐 너무 괜찮은 것 같네요. 코스코 건 너무 커서 이걸로 사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라스페드이고 한 서빙당 콜라겐이 12g 들어가 있고요. 가격은 10불 99전. 이 레티놀 나이세럼은 신상품이네요. 이것도 제가 사용해보고 좋으면 선물로 가져가 봐야겠어요. 이건 9불 99전. 지금까지 트레이럴 주스에서 한국에 가져갈 만한 선물들 둘러보았는데요. 한국 방문하시는 분들 즐거운 여행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